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주시고 또 영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각 가정 또 처소에 함께 하셔서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본문을 1절부터 20절까지 하고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 핵심 부분만 잡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과정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서 좀 어쩔 수 없이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은 제가 보니까 집중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내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는데 사실은 이 전체를 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이 한 꼭지예요. 전체 이제 거라사인 귀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꼭지가 사실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귀신의 상태죠. 귀신의 상태. 그리고 6절부터 다음 주에 할 14절, 15, 14절인가요? 14절까지가 이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동시에 전해지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보는데 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동일하게 이 전체가 바로 믿음에 대해 얘기해요. 믿음.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오는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그 거라사 무덤 사이에 있는 거라사인 또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얘기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보편적 인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 찾아오기 상태 어떤 상태냐?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제불능이에요. 다 자기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주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왕이에요. 자기 주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부딪히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죠. 회복되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가 예수를 만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의 여정이 이 안에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했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우리 폭풍 이렇게 바다의 풍랑일 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했을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그 방법으로 이제 미시오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까지 연결시켰죠. 이제 이 앞으로 할 세 번에 할 이 그 군대 귀신 얘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오기까지의 여정, 그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통제불능이죠. 통제불능, 우리 얘기하는 거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계속 이제 어디 있었냐면 배에 있으셨죠. 배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이제 다른 말로 가다라 이런 지역인데 여기가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땅이었고 분열 왕국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통제 속에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북왕국 남왕국이 다 무너지고 이제 뭐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대는 586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곳이 이방화 됐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렬하고 유대의 통치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는데 거기 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땅인 거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배에서 나오심에,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배에서 뭐 하셨죠? 배에서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메시지 전달하시고 계속 배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가장 핵심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배에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좀 눈이 앞에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팔복에 5장 2절에 그런 얘기하죠. 입을 열어란 말을 하죠. 입을 열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여러분 입을 열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죠? 영성 즉 복음에 놀란 능력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대로 되어지게. 그래서 그분이 말씀했다는 것은 그게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5장 6장 7장 8장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또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시면 2절에 보면 배에서 예수님이 그 가르치셨던 배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나오시매. 자 여기 나오시매에서 행간 걸림을 잃지 못하면 배에 나오자마자 무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즉 지금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셔서 가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행하신 곳. 행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잃어버린 땅의 잃어버린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무덤 근처예요. 이 귀신은 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를 가시냐면 무덤이라는 곳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의 상징은 뭐예요? 무덤의 상징? 자, 무덤의 상징 사망, 예, 죽음이에요. 죽음. 파괴. 자,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매장 문화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유대에는 이렇게 토굴이에요, 토굴. 그러니까 이제 석회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뚫린데, 이렇게 구멍 뚫린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큰 돌을 갖다 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굴릴 수 있다면. 근데 돌을 함부로 못 굴리죠. 이게 뭐 서너 명이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뭐 힘이 세니까.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욕기와
히브리서에도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극빈자, 핍박받는 자들이 또 사실은 우리를 지금 노숙자들이죠. 이렇게 잘 곳이 없으면 그 당시는 뭐 거기는 뭐 물론 저녁에 굉장히 춥기도 하죠. 그러나 짐승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덤 굴려서 몇몇 굴려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시으시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무덤에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지고기, 돼지를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돼지 몰살하는 게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고기예요. 아주 혐오하는 식품인데 근데 사실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돼지를 끌어서 잡아다가 그 굴에 가서 해서 먹는 거예요. 구워서 먹든 어떻게 해서 먹든 그래서 몰래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사야에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비하할 때 토굴에서 저희들이 어떤 그 악한 행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런 이방인들 극빈자들 이런 사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나오셔서 곧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보세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사실은 우리가 언급하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건 뭐죠? 더러운 귀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추한 것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 이건 인류를 얘기해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류 똑같아. 뭐죠?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악의 추함, 탐욕, 시기.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이 군대 귀신 있는 이 사람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 통제불능이 뒤에 나오지만 통제불능인 거예요. 자, 뭐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러한 막 훅 올라오는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존재,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이런 죽음과 멸망의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누구도 안 가잖아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갈 수 없죠. 무서우니까, 더러우니까, 추하니까 누구도 안 가요. 안 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 가장 그곳에 안 맞는 분, 가장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해서는 안 될 분인데 그분은 가시더라. 왜요? 그곳에서 가서 그 인생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의 행적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같이 갔잖아요. 혼자 안 가시고 항상 같이 다니시죠. 혼자 할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주 큰 결단을 하실 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대부분 제자들을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교육이신 거죠. 지금 계속 뭐죠? 예수님이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만나러 가니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에 방점을 찍지 않고 사람의 방점을 찍어서 그를 살려내시려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서 이 사람이 이제 1, 2절은 뭐 개론 비슷하게 하고 3, 4, 5절은 이 사람의 상태인데 무덤 사이에 거쳐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힘이 세서 쇠사슬을 묶어놨었는데 이제 너무 힘이 세서 그것도 밀 수 없게 되었고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 2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무덤 사이 그랬더니 이 무덤과 무덤 사이가 이 사람 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요 사이 무덤 사이라고 2절에 나오는 무덤 사이는 톱문의 메이오는 무덤들이란 뜻이고 원래 원어는 그리고 3절의 무덤 사이는 엔토이스 문의 마신이라 해서 무덤 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아까 얘기했죠. 무덤 안에 사는 거죠. 그 무덤 안에 거쳐 하는데 이제 여러 번 사절에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귀신은 초월적인 힘이죠.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 이제 귀신의 상태는 뭐냐면 딱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의 상태, 어떤 이 사람의 상태는 굉장히 힘이 세요. 굉장히 힘을 그래서 어떤 인생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하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늘 산에들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자해합니다. 이게 귀신의 모습이에요. 또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힘. 저는 힘이 약한데요. 그 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이렇게 고칠 수가 없을 정도.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을 정도죠. 그 정도로 인류는 타락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너무 여러분 자존심 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인류의 가장 근원적 교만이 자존심이래요. 자존심 세우려고 그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고통받고 또 그것에 자학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누구도 통제 불능이죠. 누구도 이 힘을 사람들의 이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자식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느끼죠.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그 힘을 그 고집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한번 그 금식한다고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의 아들인데 이제 경희대 한의대에 나왔는데 한의사 하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원은 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로 축사로 물리치는데 이 기둥에다가 정말 그분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눈 마주치지 마. 대화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으니까 호기심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눈 마주치고 싶고 대화하고 싶잖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옷을 이렇게 영어가 막 달려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저를 보면서 이 영어를 계속 읽으면서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읽으면서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똑똑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그래갖고 그 씻겨야 된다를 잠깐 풀었는데 계단에서 어떤 할머니를 밀어서 할머니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그랬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한 2주 뒤에 귀신이 나가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신기하더라고. 귀신 들릴 때랑 완전히 사람이 다른 거죠.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자, 귀신의 특성 상태가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 뭐 어떻게 소리 지르는? 늘 소리 지르며 늘 소리 지르며 뭐죠?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주변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왜 악해지는지 아세요? 왜 악해지냐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악해진대요. 우리도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약한 걸 보강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면 막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막 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또 물질적으로는 막 돈을 막 모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겠죠. 그러니까 늘 소리지르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걸 보여. 왜냐? 근데 원래 약한 거거든요. 원래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뭐 타 종교라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왜 불상이 막 엄청 클까요? 왜 여러분 그 절에 입구에 가면 사천 왕상 있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세상을 수호한다는 사람이 뭐 인상이 막 우르르할까요? 왜 그럴까요? 위협을 가는 거예요. 세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이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왜 막 불상이 막 점점 커지잖아요. 대구에는 뭐 어마어마한 불상이 있는데 왜 동양 최대에 왜 그렇게 할까요? 예, 그게 진짜 약하니까. 없으니까. 있어 보이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악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자해한다는 건 이거 뭐냐. 이 세 가지 전체가 바로 뭐냐면 이 귀신이, 이 사탄이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악하고 자해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소리 막 지르고 다른 사람 옆에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귀신이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비굴한 사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그래서 우리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통제불능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안 그래. 나는 약하고 나는 소리 안 질러. 예, 속으로 소리 지르잖아요. 겉으로 소리 안 질러도 속으로 누군가를 소리 지르잖아. 그리고 자악하잖아요. 자책하잖아요. 나는 이겼다고 저겼다. 나는 외모가 이렇게 하잖아. 계속 이게 우리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즉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를 제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발각이 되면 이제 나가게 돼 있어요. 발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게 뭐냐면 우리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여정, 그 믿음의 여정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지금 주님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 거룩하고 온유한 힘. 여러분 여기 힘과 능력은 세상의 힘은 내가 남을 이기는 데 있고 내가 남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남을 섬기는 데 있어요.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게 힘이에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그죠? 소리 지름. 네, 기도할 때 소리 지르시면 됩니다. 이 소리 지름은 뭐냐? 이 소리 지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 그게 정말 우리 안에 강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거룩한 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천하보다, 우주보다 왜 귀하다 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우리를 부족하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연약하다 그러고, 인생의 말종이라고 합니까?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거 반대로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는 이 연약한 자를 만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 상태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고발되었습니다. 우리 실존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에 주님이 이제 만나주시고 그랬을 때 이 귀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즉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여정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본질, 정말 고집불통이고 통제불능이고 늘 자악하며 늘 자해하며 늘 아버지 내가 세다고 소리 지르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놀란 뜻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공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